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아닌 다른 멤버를 언급하는 유튜버나 연예인이 있으면 단체로 몰려가서 정말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테러를 가합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욱입니다. 오늘은 아이돌 엔터 산업에서 아이돌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 즉 어두운 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악계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악계. 뭔가 중국 삼국지에나 나올 법한 이 말은 악성 개인 팬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돌 그룹에서 그룹원 전체를 좋아해주지 않고 특정 멤버 한 명만을 지독하게 사랑해버리는 케이스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생팬들과는 또 다른 개념의 악질적인 팬층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멤버를 치켜 올리기 위해서 다른 멤버들을 그룹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만이 진정한 아티스트고, 그 그룹을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 혼자 먹여 살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타 멤버에 대한 루머를 생성하고 악플을 만들고 팬들과 팬 사이에 싸움을 부추겨서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떠나게 만들죠. 빠가 까를 만든다라는 개념의 대표적인 사례고,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에 훨씬 더 많은 악성 개인 팬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보통 아이돌 이야기 때문에 싸움이 났다 이러면은 보통은 그 시작은 악계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돌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 그런 공격적인 댓글들을 보면서 아, 아이돌을 좋아하는 애들은 저렇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매너가 없구나라고 생각해버리게 되고, 그 인식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아이돌 문화가 점점 비주류 문화가 되어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국내에서 K-pop 팬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멀쩡히 내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영상을 보고 굳이 댓글 같은 거 달지 않고 기분 좋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멀쩡한 팬들마저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악계들이 내가 좋아하는 멤버를 치켜 올리기 위해서 온갖 소설을 쓰고 상황을 부풀려서 루머들을 양산해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획사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또 현실이죠.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겠어요. 악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멤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광신도에 가깝다 보니까 일반적인 팬들보다 돈이 되거든요. 또 악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아닌 다른 멤버를 언급하는 유튜버나 연예인이 있으면 단체로 몰려가서 정말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테러를 가합니다. 저 또한 동영상을 업로드했다가 40명가량의 악계들에게 한 번에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 공식 이메일로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보낸다던가, 저의 인스타 DM으로 팔로워 0명, 친구 0명짜리 가계정을 만들어서 욕을 잔뜩 써보내고 바로 아이디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테러를 했죠. 아이돌 팬덤에서 꽤나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단톡방을 파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단체로 몰려가서 테러를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댓글을 달면서 그쪽의 여론을 안 좋게 형성하고 물타기를 하는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악계들 때문에 아예 리뷰 컨텐츠를 접어버리는 유튜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엔터에서도 오래 일했고 아이돌판 굴러가는 것도 잘 알아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편이지만, 보통 다른 일반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 과도한 부모님의 사랑은 아이를 망칠 수가 있어요. 아이돌판도 똑같습니다. 팬으로서의 선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그거는 팬이 아니라 광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팬이 아니라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도 소중한 줄 아셔야 될 겁니다. 내 최애가 너무 사랑스러운 만큼 다른 누군가는 다른 멤버를 그만큼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돌들은 한명한 명이 다 멋지고 스스로 빛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당신들이 다른 멤버를 까면서 치켜 올려주지 않아도 말이죠. 당신들이 좋아하는 멤버 한명 때문에 그룹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한명한 명이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서로의 단점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 그룹이 성공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덕질하는 사람들 욕먹이지 말고, 우리 K-pop 욕먹이지 말고,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